감기가 아닌데 감기약을 드시는 거랑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탈모가 아닌 사람이 탈모인 줄 알고 탈모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다 끊으면 탈모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탈모가 아닌 사람이 탈모약을 먹는다고 탈모가 생기진 않아요. 감기가 아닌데 감기약을 드시는 거랑 비슷해요. 네. 감기가 아닌데 감기약을 먹었다고 감기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기약 부작용 같은 게 있죠. 약간 졸린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감기약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뭐 감기가 있건 없건 그 약을 먹으면 생길 수 있듯이 탈모약에 부작용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먹는 약은 한 5% 내외 정도 성욕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게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미녹실 같은 경우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가 아닌데 탈모약을 바르는 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똑같이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랑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더 정확해요. 탈모가 아닌데 탈모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